가장 페르시아적인 도시로 손꼽히는 이스파하는 아빠스 1세가 집념으로 완성한 도시입니다.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이스파하는 세상 절반을 줘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해서 세상의 절반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네, 저는 세상의 절반이라고 하는 에스파한에 있는데요. 이 에스파한은 페르시아의 보석이자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특히 이 이맘 광장은 페르시아어로 메이단 이 샤라고 하는데요. 해석을 하면은 왕의 광장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아바스 1세가 폴로 경기를 목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에스파한 시민들을 위해 이렇게 잔디를 깔고 분수를 만들어서 아주 아름다운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죠. 중국 천안문 광장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이맘 광장. 직사각형 광장의 사방에는 페르시아 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재 기둥으로 세운 발코니가 현대적인 감각을 보여주는 알리카프 궁전. 왕이 외국 사신을 접견하고 폴로 경기를 보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알리카프 궁전 위에 있는데요. 이 알리카프 궁전 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맘 광장을 한눈에 내려다보실 수 있어요. 열정적으로 왕국을 다스렸던 아빠스 1세의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는 궁은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데요. 맞은편 정면과 오른쪽으로는 이란에서도 가장 특이하고 아름답다는 모스크가 보이고 왼편으론 바자르가 펼쳐집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아바스 1세가 그때 당시 어떤 감성으로 이 에스파하는 사랑했는지 느껴질 수가 있네요. 마차를 타고 옛 정취를 느끼면서 진짜 페르시아에 와 있는 기분을 낼 수 있는 이맘 광장. 드디어 이맘 광장을 도는 이 마차를 타게 됐습니다. 아,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마차에 올라타니 금세 왕이라도 된 듯한 기분입니다. 가끔 왕도 자신이 만든 왕국을 이렇게 바라봤을까요? 이게 걸을 때랑 다르게 이맘 광장을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훨씬 더 잘 보여요. 코란을 가르치는 성직자와 물건을 파는 상인들로 넘쳐났다는 광장.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활기를 띠던 옛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광장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마차를 멈춘 곳은 이맘 모스크 앞.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이 총집약되어 있는 걸작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공간도 화려하게 만드는 푸른빛의 타일들과 여러 개의 타일이 합쳐져 만드는 아름다운 무늬들. 무엇보다 정확히 7번 메아리 친다는 예배당의 동은 단연 압권입니다. 천재적인 설계로 완성된 이 동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이맘 모스크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소리가 7번 울린다는 지점엔 검정 대리석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I say Allahu Akbar. When he calling people for praying, the people who were outside, they could hear. Allahu Akbar. Allahu Akbar. 이중도매 빈틈을 타고 흐르는 소리. 뭔가에 홀린 듯한 묘한 경험을 잠시 뒤로 하고 저는 바자르로 향합니다. 13세기 때부터 있었다는 시장. 페르시아의 오랜 전통이 느껴지는 공예품들이 발길을 붙잡습니다. 코발트 블루의 원산지답게 신비로운 푸른빛이 감도는 도자기들도 자꾸만 저를 유혹하는데요. 오, 카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탐나는 건 페르시아 카펫. 색상과 무늬는 물론 크기와 모양까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와, 색감이 너무 좋다. 모스크 타일을 띄어다 놓은 것 같은데요? 와, 진짜 고급스럽다. 압소르두스 씨는 수십 년간 손수 카펫을 짜온 장인인데요. 카펫의 명성은 그의 손에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